안녕하세요, 푸른사우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저희 귀염둥이 호주페어들 근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애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애기 호주페어예요. 막내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첫째거든요. 첫째랑 둘째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올렸을 때 20cm가 안 되던 애들인데 지금 두 마리가 전부 30cm가 넘어요. 굉장히 많이 자랐거든요. 이 수조폭이 광폭이라고 해서 600인데 얘네가 수조폭 절반을 넘어버렸어요. 이제 3cm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간 잘 먹고 굉장히 수조 자라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자랐는데 이제부터 얘네 밥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밥 달라고 다 지금 쳐다보고 있죠. 오늘 줄 먹이는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료인 이 히카리 싱잉 카니발이고요. 지금 밥 달라고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부터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먹이를 부어주면은 막 냠냠 먹거든요. 이렇게 냄새를 맡고, 오! 지금 냄새 맡고 흥분했어요, 지금. 오! 사빨리 먹어! 오! 지금 첫째 팔 흔들면서 오는 거 봐요. 미친 듯이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서 같이 밥 먹고 있는 녹색 고기는 아프리카 콩고 쪽에 서식하는 폴리테로스 데레지라는 물고기인데 야생 개체는 아니고 국내 이제 브리더인 깜스님이 브리딩한 개체예요. 둘이 죽이 잘 맞아가지고 같이 넣어놨는데 호주페어가 쫓아버렸죠. 오, 엄청 잘 먹죠. 얘네가 어려가지고 성장기라 먹이를 엄청 잘 먹어요. 큰 애들은 먹이를 먹는 둥 마는 둥이고 입에 갖다 먹여줘야 되는데 새끼 때는 식욕이 좀 셀 때라 좀 적극적으로 먹는 것 같아요. 뒤에 데레지들이 지금 많이 왔죠. 나름 궁합이 잘 맞는 고기라 같이 놀라고 넣어놨어요. 아 근데 먹이 오물오물 거리는 거 봐요. 진짜 미친 듯이 귀여운 것 같아요. 호주페어는 딱딱한 거는 먹을 수가 없어서 먹을 수 없다기보다 삼킬 수가 없어가지고 저 그 먹이를 몇 번씩 괴새김질을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요. 근데 좀 날쌘 고기를 넣어놓으면은 얘가 입으로 씹어가지고 다져놓은 거를 물었다 뱉었다 하는데 그 뱉을 때 홀라당 가져가서 그냥 삼켜버리거든요. 그럼 호주페어는 열심히 씹어준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먹이 반응이 빠르고 재빠른 물고기들은 호주페어랑 같이 안 돼요. 최근에 제브라도 여기 옆에 좀 헤엄치는 고기 있죠. 이게 먹이용 물고기인 제브라인데 원래 잔반 처리한다고 많이 넣어놨었는데 호주페어가 먹이를 너무 털려서 지금은 다 뺀 상태고요. 앞에 데레지도 열심히 주워먹고 있네요. 가슴 지나면 흔드는 거 봐요. 와 근데 진짜 잘 먹네요. 먹이 주는 맛이 나요. 원래 좀 다양한 먹이를 주려고 그랬는데 사료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다른 먹이를 굳이 줄 필요가 없거든요. 원래는 좀 여러 가지를 먹어서 영양 밸런스를 맞춰야 체형이나 발색도 골고루 나오고 잔병도 부족, 이제 잔병도 없고 한데 특정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부족해서 오는 병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먹이만 주면 안 되는데 이 사료가 워낙 잘 나와서 지금 이거만 먹이고 있어요. 이거보다 좀 더 크면은 그때는 이 사료의 더 큰 버전인 이제 비켓이라는 사료가 있는데 그걸로 넘어갈 거고요. 오! 먹는 거 봐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요번에 호주페어 논문을 막 보고 자료글을 좀 보고 했는데 걔 중에 재밌는 내용이 있는 게 얘네가 새끼 때 저는 막 그 실지렁이나 이런 거를 막 먹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은근히 막 녹조류랑 이런 것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덩치에 안 맞게 되게 귀여운 걸 먹는 것 같아요. 게다가 후각이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뛰어나다고 하고 근데 솔직히 키워본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얼굴에 먹이를 안 떨구고 저런데 뒤쪽에 떨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후각이 좋은 물고기는 저 뒤에다 떨궈놓으면 고개가 이쪽에 있어도 바로 저 뒤로 가서 먹어요. 근데 우리 호주페어는 먹이가 들어온 사실만 알아요. 어디 있는지까지 몰라요. 그래서 먹이가 떴다 이러고 막 사방을 막 돌아다니는데 헛다리 짚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감지 능력이 좋기는 한데 정확도는 굉장히 떨어진 것 같아요. 아유, 먹이가 많은데 굳이 이리로 가고 있잖아요. 이쪽 와가지고 편하게 먹으면 되는데
데레즈가 호두뼈를 가리고 있네요. 참고로 얘 여기 이거 아가미 옆에 보면은 그 붉은색 뿔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저게 외부 아가미라고 하거든요. 이 폴립셀루스가 고대어라서 그 약간 양서류의 특징도 좀 갖고 있어요. 물고기와 파충류 양서류의 중간 단계에 있는 고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아무래도 천적한테 털릴 일이 많잖아요. 크면은 비늘이 단단해져서 상관이 없는데, 근데 페로호파는 물고기라 보니까 물속에서는 숨을 원래 못 쉬거든요. 그래서 수면에 이제 공기를 마시러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저간데 누출돼서 먹힐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어릴 때는 폐로 호흡을 해서 생존 확률을 높이려고 저 외부아가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호주페어는 그게 없어요. 얘도 고대어인데 어릴 때 딱히 그런 게 없더라고요. 원래 대부분의 페어들은 저 외부아가미가 있는데 이상하게 잘 알려진 페어들 중에서 얘만 없어요. 원래 아프리카 페어들은 다 있는데. 와, 근데 진짜 잘 먹네요. 너무 흐뭇해요. 이렇게 먹이를 잘 먹어주니까.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원래 얼굴에 구멍이 막 그 되게 심하게 뚫리는 개체들도 많아요. 그게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런데. 너무 신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다 보니까 얼굴에 구멍도 많이 줄고. 와, 근데 먹은 거 진짜 다 보여주네요. 안 보여줘도 되는데. 저러다가 다른 물고기들한테 털리는 거예요. 진짜 많이 자랐죠. 이 호주표가 동족개를 키울 때 먹이가 부족하면은 요 지느러미를 물어 뜯거든요. 주로 큰 애가 작은 애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호주표는 그 작은 애가 큰 애를 공격해요. 그래서 아마 원래대로라면 먹이가 부족했을 때 우리 막내가 첫째 뒷다리 같은 걸 잘라놓고 그랬을 텐데, 그럼 경우에 따라서 재생이 안 될 때고 이제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먹이를 진짜 맨날 심심하면 줘가지고 지느러미가 깨끗하죠. 너무 귀엽게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코가 긴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 동물 키울 때 얼굴이 길쭉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강아지도 불독이나 막 그런 류의 이제 얼굴 납작한 개들보다는 이제 코가 뾰족한 개를 좋아해가지고 원래 콜리를 키웠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로망은 보르조이 키우는 거였고. 근데 물고기들 중에서 이런 폴립이나 가아피시나 호주표나 이런 애들이 얼굴이 뾰족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취향 저격이란 말이에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물고기 키우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뭐 취향을 좀 타긴 하겠지만 저는 호주페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성격도 너무 잘 맞고. 개 중엔 재미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잘 안 움직이니까 재미가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요 댕청한 게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아로하나 같은 물고기들이 일반 매니아 분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데 성격이 너무 까칠하단 말이에요. 좀 물고기 비위를 맞춰줘야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막 아이스팟 같은 물고기들도 화려해가지고 인기가 많은데 그래서 너무 정신사납고 사람 따라다니고 너무 먹어대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좀 가만히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약간 제 취향이 안 맞는 거죠. 근데 호수편 최고예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밥 먹이는 것도 좋고 다른 합사어들 건드리지 않는 것도 좋고 그 카피바라 같은 성격이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저 어렸을 때부터 꿈이 호주페어 번식이라 큰 호주페어를 수입하려고 이번에 알아봤는데 태국에 나이가 무슨 거의 20살 가까이 된 호주페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합법적으로 반출 가능한 애가. 그래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할 마음이 없어서 부른 거긴 한데 1억이 넘더라고요. 3마리 묶음이긴 해도. 그래서 뭔가 그 큰 호주페어 구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작년에 일본에서 90cm급 1,000만 원 좀 넘게 뜬 게 있었는데 진짜 그걸 샀어야 되나 그 생각도 들고. 호주페어가 번식을 하려면은 거의 막 16살, 22살 막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어쨌든 나이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논문상의 나이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진짜 자식을 키워서 대학교를 보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싼 애도 큰 호주페어를 사는 게 번식에 좀 제일 유리한 방법이라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어디서 큰 호주페어를 어디 좀 살 데가 없나. 국내에는 개체가 없어서 외국에서 구해야 되는데 이게 또 워싱턴 조약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이티스 어종이라서 이 호주페어 큰 호주페어를 키우고 있는 나라들은 또 서류가 없더라고요. 사이티스 가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합법적으로 들어온 적이 없거나. 여튼 그래요. 진짜 제가 이 호주페어 너무 번식해보고 싶은데 번식법도 너무 귀여운 게 알을 수컷이, 그러니까 뱃속에는 알이 몇만 개가 있는데
알을 수컷이 이제 암컷이 하나를 낳으면은 수컷이 저 가짜는 뒷다리로 정성껏 감싸면서 수정을 시켜가지고 낳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몇 개 안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20개, 30개? 그 정도씩 낳고 그렇게 며칠 낳고 땡이래요. 최종적으로는 이 큰 이게 1m 70cm까지 자라는 물고기인데 알이 이만하거든요. 되게 조그만데 결국에는 한 200개, 300개 낳고 안 낳는데요. 그것도 5년에 한 번 그러는 거고 진짜 어떻게 멸종을 안 한 건지는 지금도 미스터리인데 그걸 좀 보고 싶어요. 그 모습을. 그래서 뒷다리가 잘린 호주페어는 번식이 어렵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처음에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수컷이 수정을 할 때 뒷다리를 써서 그런다 하더라고요. 다행히 얘네는 뒷다리가 멀쩡하죠. 여튼 그래요. 여튼 너무 얘네 새끼들 보고 싶어요. 새끼가 요만한데 진짜 요만한데 얘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요만한데 이 호주페어랑 똑같이 생겼대요. 크기만 작은 거래요. 그거 수백 마리가 바닥에서 헤엄 못 치고 막 민기적거리면서 막 진짜 가짜게 먹이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돈만 되면 호주페어 막 잔뜩 이제 키우고 싶은데 지금 작은 걸 사는 건 이제 슬슬 의미가 없어서 얘네가 또 커버렸다 보니까 지금 호주페어를 다섯 마리를 모았는데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같이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큰 호주페어를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와 근데 진짜 구하기가 힘들어요. 매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호주페어 키워놓은 사람들은 안 팔려고요. 근데 저 같아도 이해는 하거든요. 이 귀여운 거를 이 귀여운 거를 막 10년 20년 넘게 키운 거를 돈 조금 더 붙여가지고 팔 생각 저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비싼 고기고 예전에는 특히나 더 비쌌는데 요즘은 좀 싸졌거든요. 제가 이거 거의 대부분 뭐 막 90만원 120만원 이렇게 입양한 애들인데 몇 년 전에 이게 250만원씩 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열심히 키워놨는데 그거를 얼마에 팔겠어요. 애매하잖아요. 근데 진짜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고기 구한다는 말을 하긴 좀 웃기지만 진짜 나이 10살 넘고 90cm 넘는 호주페어들 제가 구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분양회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좀 주세요. 진짜 평생 제가 정성껏 키워가지고 유튜브에서 모습 보여드리면서 진짜 뭔가 오두방정 다 떨면서 애지중지 키울 테니까요. 혹시나 분양이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좀 주세요. 진짜 호주페어 너무 모아가지고 번식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야기 떠드는 사이에 지금 먹이를 거의 다 먹었죠? 아 근데 진짜 미친 듯이 없네요. 아, 저 댕청한 표정 봐요. 아 이거 팔은 대체 왜 흔드는 거야? 아 그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막 신나가지고 팔을 흔들잖아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와 진짜 개귀엽다. 혹시나 우리 호주페어 지느러미 갈길까봐 호주페어에게 위협이 될 만한 합사들은 다 채워놨어요. 지금 거의 지금 호주페어 거의 지금 보육수조거든요. 저 비파들도 가끔씩 호주페어를 빨아가지고 여기 하얗게 막 점막을 벗겨놓을 때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잘 자라고 시력이 나쁜 알비노 나비표만 넣어놨고요. 얘는 알비노인데 눈이 보면 빨거든요. 아우 얘가 너무 밝아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조도를 낮춰서 보면 눈이 빨개요. 멜라닌 색소결핍인데 저런 애들은 특징이 시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호주페어를 막 따라다니면서 빨 가능성이 좀 적다 보니까 여기는 알비노 비파만 넣어놔요. 그러다가 얘네도 개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호주페어를 건드는 애가 가끔 있어요. 먹이를 제가 그렇게 많이 뿌려놔도 굳이 호주페어를 건드는 애가 있는데 그럼 바로 볼 때마다 건져가지고 딴 데 넣어버리고 그러고 있어요. 식사 거의 다 끝난 것 같죠? 떠들다 보니까 벌써 편집 전 영상 기준 지금 14분인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이제 바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튼 오늘 영상 저희 귀여운 호주페어들 근황겹 먹이 먹는 영상이었고요. 얘네 말고 또 큰 애들이 요즘 되게 먹이를 잘 먹거든요. 뜬 먹이도 잘 먹고 굉장히 귀여운데 걔네도 차근차근 촬영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귀염둥이 호주페어 많이 사랑해주시고 조만간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여튼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